소변은 정제 과정을 거쳐 세계 각국으로 수출됐는데요. 도대체 소변으로 뭘 만든 것입니까? 지난 40여 년간 뇌졸중, 심근경색 등 혈전성 혈관질환 치료에 사용되어 온 혈전용해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줌으로 만든 약. 다행히 빛깔도 냄새도 소변의 형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기하다. 오래전부터 혈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민간요법으로 손자의 소변을 걸러 마셨던 조상의 지혜가 실제 약으로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례지만 요즘은 어디서 소변을 모으니까? 1990년대 초 오줌통을 모두 철수하고 중국으로부터 원심분리 등의 1차적 정제 과정을 통해 가공된 완제품 형태의 현대식 화장실이 대중화된 지금은 소변을 수입하여 다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럴 필요 없을까요? 그때 그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실은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다. 대한민국 영토 중 3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무려 70%. 이런 지형적 특성상 좀 더 빠르고 편한 길을 위해 터널이 발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터널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터널 주행 중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졸음. 어두운 터널에선 깜빡하는 잠깐의 졸음도 대형사고로 이어져 수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속도로의 사고 원인을 봐도 졸음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고속도로보다 터널 구간에서 교통사고 부상자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무거워진 눈꺼풀에는 속수무책, 밀려오는 졸음을 이겨내기 위해 껌도 씹어보고 그래도 안 될 땐 시끄러운 음악을 듣거나 차가운 물수건까지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 없이 한 방에 졸음을 깨워주는 놀라운 터널이 있다. 전북 남원시 수지면에 있는 천마 터널에는 졸음 방지를 위한 네모가 있다. 천마 터널에는 졸음 방지를 위한 레이저 쇼가 있다. 레이저 클럽처럼. 왜? 천마 터널에는 졸음 방지를 위한 귀신 인형이 있다. 터널 위 같은데 이렇게 있는 거야, 귀신이. 너무 사고 나죠. 사고 나죠. 브레이크 잡잖아. 놀래지. 천마 터널에는 졸음 방지를 위한 야호 소리가 있다. 귀신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 귀신이랑 합치죠. 깜짝 놀랐다. 귀신이랑 합쳐요. 전북 남원시 수지면에 있는 천마 터널은 졸음 방지를 위한 무지개가 있다. 레이저랑 비슷한데. 멀쩡한 하늘에서도 보기 힘든 무지개를 정말 터널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곳이 바로 무지개가 있다는 천마 터널. 직접 달려보겠습니다. 장장 4km의 호남 최장 길이의 천마 터널 입장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긴 터널.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보이는 거라곤 쭉 뻗은 도로뿐. 그런데 바로 그때 보이십니까? 정말 터널 속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말, 주, 노, 초, 파, 남, 보. 컴컴한 터널을 밝히는 다양한 색깔의 조명들. 길고 어두웠던 터널 속에서 마치 동심의 세계에 온 듯 일곱 빛깔의 무지개가 펼쳐졌습니다. 왜냐면 시선만 그렇다면 무지개가 정말 졸음을 깨우는데도 효과가 있을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운전자에게 뇌파 측정기를 장착. 처음 진입할 때와 무지개를 봤을 때 뇌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처음 도로에 진입했을 때 뇌파의 변화는 큰 변동 없이 일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지개가 점점